자,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그 장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좀 이해가 됩니까? 장의 중요성이 얼마나 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해가 가시죠? 스티브 건드리 박사, 이분을 만나면 좀 포옹을 좀 해주고 싶어. 이 현대 이런 최고 명의들이 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수와 건강의 핵심을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그 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거의 30년 이상을 책을 한 10권 이상을 내가 지금 썼죠. 앞으로도 쓸 책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사실 못 쓰고 있어요. 그렇게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 된 책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이제 교보문고라든가 여기에서 건강보육 부분 1위 이 정도는 된 적이 있지만 그거 많이 팔려가지고 내가 인쇄를 좀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적은 없었다고. 올해 2020년. 그만큼 이제 그 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몰랐고, 그렇죠? 어떻게 그 장소와 모든 병의 치유의 비밀이 복부에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잖아, 과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스티브 건드리 박사가 어떻게 또 이걸 알고 심장학 박사 의사가 장이 그 유전자보다도 10배나 중요하고 또 건강 장수의 핵심이 여기 있다 이거를 밝혀가지고 또 국내에도 번역이 돼 있다고 그랬죠. 이 책자 반드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책은 그냥 사서 숙독을 해야 돼. 근데 저희 출판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건이. 좋은 거는 나는 홍보하는 것이지.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자, 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장 중에서 장 내벽. 내벽이 건강과 불로장수 핵심이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장 내벽. 그래서 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이런 박사만 얘기한 게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단 말이지. 히포크라테스 봅시다. 히포크라테스가 현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병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지. 모든 병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이 말을 다시 이제 풀이하면 장만 건강하면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그 장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에 뭐 에어로빅도 하고 뭐 스포츠 댄스도 하고 뭐 조깅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뭐 하지만 장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유산균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장 뭐 문맥이 막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저 점액이 막 막혀 있거나 기관 통해 가지고 또 막 숙변이 쌓여 있거나 이게 유산균과 해결될까 이거나 그것도 하나 좋은 방식이지만. 여러 가지 뭐 방법도 있고 뭐 장체도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복부에 관련된 그건 뭐 운동법이라든가 뭐 풀어준다든가 이건 잘 안 하고 있잖아. 일단 장기의 기혈이 잘 소통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음식이라든가 약에만 의존할 뿐인지 진짜 도움이 되는 걸 안 하고 있단 말이지. 진짜 도움이 되는 거 기와 혈을 통하게 해주는 걸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 장도 세포가 있잖아요. 장 점막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내막이. 그것도 세포잖아. 뭐 세포 기능을 완벽하게 해주면 어떠한 병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식 조심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진짜 장 건강을 위해서는 뭘 하고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지. 그러죠. 장 내벽은, 최전선 사령부하고 똑같다겠죠.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들 전선을 무너지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장 내벽. 그래서 내벽 건강이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 내벽이 건강하면,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소화된 아미노산이라든가, 뭐 지방산, 당분 이런 단일 분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못 들어가게 딱 막아버린 거예요. 면역 세포가 점액층에서 적군이 통과 못하도록 딱 차단해본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들어가도록 영양분만 들어가도록 하는데 이 점액층이 약해져가지고 약해진다는 걸 의미해요. 미세한 구멍이 많이 뚫린다든가, 그렇죠? 또, 뭐, 힘이 없어진다든가, 기능이 상실된다든가, 점액세포가 기능이 저하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그냥 감시망을 타고 그냥 막 돌겠죠, 적군이. 이물질이, 박테리아가. 그러겠죠? 그래서 소장이나 대장이 이렇게 느슨해져가지고 구멍이 나는 걸 뭐라고 그래? 장누수증후군이 아주 중요해. 장누수증후군이라고 그래. 또 장투과성이라고 하잖아요. 응? 그래서 장누수군과 장투과성도 왜 생길까요? 응? 그건 장세포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응? 장세포가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소장이 부실해서 그렇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장노수군, 장투화성이 없다 하더라도, 뭐, 렉틴이라든가, 글루텐, 일부 성분은, 이라든가, 뭐, 가스 같은 거 있죠? 어? 독가스 같은 거. 그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기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스, 특히, 독가스 같은 거. 고기 먹고 나면 많이 생기잖아. 위의 세균이 만든 가스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암 건강하다 하더라도 이 들어가면은 모든 그 염증을 가장 먼저 일으킨다고 그랬죠. 면역 반응으로. 그래서 모든 자가 면역성 질환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간으로 가면 간경화를 만들고, 폐로 가면 폐혈증을 만들고, 폐렴, 뇌로 가면은 뭐 치매, 파킨슨, 여 같은 거 만들고, 혈관으로 가면 혈관을 녹슬게 하고, 결국은 혈관을 녹슬게 하는 게, 이물질이란 말이지. 소장벽을 타고 들어간 이물질에 의해가지고, 면역세포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염증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 결국은. 이렇게 정리하면은, 질병이 너무 단순하잖아. 아, 장만 잘 풀어주면 되겠구나. 건강하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딱 답이 나오죠. 뭐 치료를 하려면 효과성이 있어야 되잖아. 투자도 효과.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 그리고 오히려 그 약물 같은 걸 이제 뭐 항염증제라든가 뭐 이런 먹게 되면 오히려 처음에는 좋아도 유익균까지 오히려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유익균까지. 응? 유익균이 하는 역할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 호르몬도 만든다. 유익균이 호르몬. 또 단백질도 분해를 하고. 근데 유익균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응? 단백질을 많이 먹지만은 유익균이 없으면 응? 실질적인 응?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근무력증이 생기고 근육 감소증이 생겨. 여러분들 막 열심히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뭐 근육이 빠지고 그 원인이 뭐라고? 장내 유익균이 없기 때문에, 유익균이 효소를 못 만들어주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해. 나는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이제 답이 나옵니까? 막 운동을 해도 힘이 안 생겨요. 어디가 문제예요?
창 문제잖아, 지금. 응? 그래서, 세균 과다 증식,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치매, 이와 같은 것도 전부 다 점액질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 건강이 진짜 중요해요. 장 건강을 위해서도. 왜 중요하다고 했어? 위, 위산분비. 응? 위산분비 촉진은 염증을 막아주어 자가 면역 질환을 회복하게 해준다. 이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응? 왜 염증을 막아줄까요? 1차 여기도 면역, 뭐 장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은, 박테리아는 위산이 먼저 살균을 시켜준단 말이지. 우리가 막 먹어도 박테리아가 소장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는 위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위가, 위 근육이 문제 있어가지고 유산이 분비가 안 된다. 박테리아 그냥 들어가는 거야. 적군이 그냥 몸속에 들어가는 거야. 응? 들어가가지고 참 점막을 파괴시켜버리잖아. 그래서 위 건강도 진짜 중요해, 위. 위도 사실은 장이에요, 장. 그렇죠? 위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힐링을 통해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지. 장이라고 소장, 대장만 그런 게 아니고, 간도 장이라, 간. 간장이잖아요. 응? 복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는데 어떻게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 간이 어디가 붙어 있고, 소장이 어디가 있고, 어디를 눌러야 간 문맥을 풀어가지고, 어? 문맥 소통시키고, 또 담즙을 어떻게 해서 만져서 풀어야 담즙이 뚫리고, 아까도 뭐 어떤 학생분이 그랬지만, 썰개에 돌만 조금만 있으면, 담석이 있으면 뭐 수술해본다면서요, 요즘에? 수술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담도 문을 열어주면 담석이 제거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꾸룩꾸룩 소리 하면서 몇 번 만져도 해결되거든요. 일단 그걸 제거해도 보세요. 수술해가지고 없애보란 말이지. 어떻게 될까요? 응? 담즙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담즙. 소화잖아, 소화. 지방 소화. 그냥 평생 소화불량에 이제 고통받아야 돼. 그거 제거해두면. 소화불량 되면 어떻게 돼? 결국은 유산도 안 나오고, 유해균이 많아져가지고 잠 정막을 통해서 염증을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만병의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 응? 이런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응? 그래서, 장 내벽 건강을 위해서,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겠죠, 일단, 먹는 거. 응?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겠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응? 물론 이제 복압을 떨어뜨린 것도 중요하지만 세포를 살려야 돼, 장세포. 응? 여러분들이 자꾸 장을 풀어줌으로써, 어? 막힌 걸 뚫어줘야 되는 거야. 응? 여러분들 다 막혀있기 때문에 이게 기혈이 안 통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능을 회복시켜줘야 돼. 그래서 주기적으로 복부를 풀어줘야 돼, 주기적으로. 양치질 하듯이. 나는 그래, 잠자기 전에 항상 복부를 좀 푼단 말이지, 복부를. 명치도 풀고, 배꼽도 풀고, 좌측 신장도 풀고, 우측 신장도 풀고, 어? 그 해탈기공법에도 이렇게 푸는 방법이 나와 있어, 여러분들이. 해탈기공 열심히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 장기 해탈법. 그럼 스스로 푸는 방법을 소개해 놨다고. 그런데 이제, 예, 스스로 해도 좀 안 된다. 오래되신 분들은 가스가 너무 차있고, 뭐, 간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고, 응? 소장 세포가 뭐 활성, 소화 능력도 안 돼 있고, 점액이 많이 파괴돼 있고, 이런 분들은 스스로 좀 해결하기 힘든 분들은 이제 그 치유사 도움을 받으라겠죠. 여러분들 1차적으로 하고.
그 정도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장 관리만 잘 하게 되면 이런 뭐 대장암 같은 거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또 뭐 뭐 간암이도 마찬가지고 이 복부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뭐 비장, 뭐 소장, 뭐 맹장, 뭐 자궁. 일단 이거 이런 복부 속에 암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전문적으로 오장육부를 운동을 통해서 풀어줌으로써도 얼마든지 기초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죠. 기초적인 것은. 그러나 이제 보다 전문적으로 몸을 좀 정비하고 싶고 진짜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힘들다. 그러면은 외부 도움을 받으시란 말이지. 응? 이 복부도 중요하지만 이 복부를 잘 풀기 위해서는 또 이 흉부를 또 잘 풀어야 돼, 흉부. 여기 호흡신경이 이거 다 들었다, 호흡신경. 들숨할 때 당겨지는 흉세이들근이라든가, 응? 늑간근이라든가. 이 갈비뼈가 들숨할 때 이렇게 약간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운동을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가. 응? 근데 이게 딱 굳어있으면 어떻게 돼? 안 움직여, 이게. 이게 이렇게 들어줌으로써 흉곽이 커지면서 산소가 들어온단 말이지. 근데 이게 딱 굳어있으면 어떻게 딱. 그러니 통증이라는 거. 숨 쉬려가면은 못 올라가지니까, 어? 통증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더 긴장되고 막. 응? 그래서 이제 복부도 잘 풀어야 되고, 여기 흉곽, 여기도 잘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전에 운동법을 내가 소개했잖아. 그런 운동법을 열심히 해. 응? 가슴을 풀어주는 운동, 50개를 풀어주는 운동법, 복부를 치는 운동법.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란 말이지. 응?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노력도 안 하고 자꾸 뭐 아프다고 하면 어떡해. 아프고 늙는다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일반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뭐 아프고 병들고 늙고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과학자가 얘기하고 있잖아. 창망 잘 관리해주면 아주 건강하게 안 아프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 이분이 결론이에요, 그게. 그래 분명히 제시하고 있잖아. 나이 먹으면 노인성 뭐 치매다 뭐 노인성 심장마비다 다 노인성이 아니라는 거 그랬잖아. 노인성이 노인성이라는 거 없어요. 분명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나이가 먹어도 다 세포가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다 재생한다고. 그럼 환경만 만들어주면 돼. 근데 나는 나이가 먹어서 아프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아시란 말이지. 분명히 이런 걸 확실한 지식을 알고 해야 몸도 그냥 세포도 바꾸고 얼마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여러분들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요. 1차적인 조건은 몸 세포를 완전히 건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여러분 어깨만 아파도 어때? 사무질이 떨어지잖아. 그렇죠? 살기가 싫어지고 막 심하면은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 어? 그 핵심은 뭐라고? 장이다. 이걸 확실하게 인식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될 거 알잖아. 이제 장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장을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응? 자기 모르겠으면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아요. 그때는 내 책도 나와 있고 뭐 각종 지부도 많이 있고 하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도 뭐 안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